자, 우리 7과 Let's go to the movies. 이 단원 추석 끝나고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좀 수월한 부분마저도 쌤하고 같이 좀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을 펴기 바랍니다. 실력 쑥쑥이라고도 있죠. 영영풀이가 뜻하는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서 쓰세요. 이번에 S로 시작하는 단어, to find an answer to a problem.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거. 해결하다 풀다. 쌀 구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P로 시작하는 단어. Try to do something. 어떤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 Over a period of time. 일정한 자, 시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하려고 애쓰는 걸 우린 추구하다. PURSUE, pursue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3번은 I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to cause someone, 뭔가 초래하다, 원인이래다, 어떤 사람이 느끼는 거, admiration 하면은 감탄 또는 흥미를 느끼는 것을 초래하는 일을 우리는, 자, 어떤 인상을 주다 라는 단어, IMPRESS, impress, 인상 주다 또는 감동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4번에 I로 시작하는 쪽긴 단어죠. Not guilty, 유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 유죄가 아닌, 그럼 무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Innocent라고 그러죠. INNOCENT, 형용사입니다. Innocent, 죄가 없는. 그 다음에 5번에 S로 시작하는 단어, The act of making movie, 영화 만드는 행동, TV쇼 하면은 TV 드라마 또는 piece of art, 예술 작품 만드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S로 시작한 단어. Making movie. 자, 5번에 영화 만드는 행동, TV쇼 만드는 행동, 예술 작품. 자, 그다음에 기타 등등을 이용 가능하게 대중들이 보도록 이용 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상영이라고 그러죠. 쇼잉으로 보면 됩니다. 상영, 상연 또는 상영이야. 상영, 그렇지. 영화를 보여주는 거니까 상영.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 6번에 리딩,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서 쓰세요라고 돼 있죠. W 시작하는 단어 들어갑니다. 리딩 마티스 북스, 마티스의 책을 읽는 것은 will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다. warm 하면 되겠죠. The children jumped up and down 하면은 아이들은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To keep warm, 따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7번은 we learn, 우리는 배웁니다. 뭐를 배우느냐? 경험을 통해서, 뭐뭐를 통해서라는 전치사 들어갈 자리죠. Through, THROUGH죠. I couldn't hear their conversation through the wall. THROUGH 하면은 벽을 통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8번은 I don't care,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it is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 그다음에 또는 진정한 친구는 사실의 또는 진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true. 그다음에 9번에 she cannot, 그 여자는 간단한 수학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Solve. Is there another way to solve the situation here? 여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 그다음에 비타민스 R. 생명의 비타민이라는 것은 필수적인이라는 단어. ESSENTIAL. Essential이라고 그러죠. Essential. 자, essential은 필수적인 역할인데, hand gesture, 손짓의 필수적인 역할은 to mark the point, 표시하는 겁니다. 강조할 부분을, 자, 우리 스피치 연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essential 들어갑니다. 필수적인 요소. 그 다음에 11번에 그 토핑을 빵 위에 부어라라는 거. pour, 이게 부어라라는 거죠. 토핑. 토핑을 over the bread. 그는 그 전쟁에 관한 역사 소설을 썼습니다. He wrote, 자, 역사적인. historical 하면 되겠죠. historical novel on the war. 그 영화의 상영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What is the 상영 시간을 우리는 외우세요. Running time이라고 그럽니다. Running time.
태권도는 가장 인기 있는 무술 중 하나입니다. 태권도 is one of the most popular 무술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Martial art라고 그러죠. Martial art입니다. MARTIAL.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빈칸에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세요라고 돼 있죠. I guess he did it. 내 생각에 나는 추측한다. 그가 그것을 했다라고 실수로 할 때, 자, by mistake입니다. 실수로. 실수로 그것을 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I have every reason. 나는, 자, 마땅한 이유가 있다. To be proud. Be proud of죠. 자,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부심을 가지다. Be proud of입니다. 수고가. 자부심을 가지다라는 거죠. Korea is well known. 한국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3번에 for죠. Be well known for. 자, 뭐뭐로 유명하다 할 때, be famous for랑 같은 겁니다. K-pop으로 요즘 유명하다. 그 다음에 알아보다라는 수거. I will find out이죠. 알아보다. 내가 알아볼 거다. 좀더 많이 그것에 관해서 그리고 너에게 알려줄게라는 거. If you would like to, 이거는 want to랑 같은 거죠. 원하다. Would like to, want to. Repeat this message. 이 메시지를 자 repeat 반복하기를 원한다면 3번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거고. 6번에 the lights are 빛이라는 것은 별과 같다라고 할때 like입니다. 뭐뭐와 같은. Alike도 뭐뭐 같은이란 뜻인데 형용사가 A로 시작하는 하는 형용사는 자 보호로만 쓰이고 명사 수식이 안 됩니다. 뒤에 명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명사 수식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제 그러니까 뒤에다가 명사를 쓰면 안 돼. Alike 이거 말고도 또뭐 있을까? Afraid 또 ashamed, alive 이런 것들. 자, 그럼 7번에 that took me take A to B죠. A를 B로 데려가다 할때 아빠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Have PP 들어갈 자리죠. Have you ever seen 지금까지라는 거고 ever는 인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I walked into the cave. 나는 동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Without 하면은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 with의 반대말입니다. 마찬가지 전치사죠. 전치사면은 뭐 나온다? 명사나 동명사니까 hesitation. 여기서는 망설임이라는 뜻입니다. Will you show me? 너 나한테 보여줄래? 똑같은 색깔의 또 다른 하나를 another one입니다. 자, other는 다른이란 뜻인데 other 다음에는 복수 명사 들어간다라고 보세요. S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뭐뭐들. 근데 another라는 거는 이 단어 자체에 on이 들어가 있죠. 하나의 원래 하나의 다른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another가 된 겁니다. 하나의 다른이라는 건 on은 하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단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another one 이게 단수니까 another 또 다른 하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11번에 나는 부산에 이틀 정도 있었다라고 할 때, 11번. I was in 부산. 나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For a couple of days 하면 되겠죠. A couple이 이제 숫자 2에 해당되는 거니까, couple이. A couple of days 하면은 이틀입니다. 제 이력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Take a look 하면은 쳐다보던데, 자, 이거 이력서 발음, 리줌이 아니라, 레쥬메라고 발음합니다. 레쥬메. 이게 프랑스 어원인 것 같아. 그래서 발음이 영어식하고 좀 틀립니다. 레쥬메. Can you take a look at my resume 하면 되겠죠. 나는 너에게 그렇게 멋진 그림이 있는지 몰랐다. 나는 몰랐다. I didn't know you have such 어죠. such라면 어드라고 so다 하면은 형용사 들어간답니다. 형용사 들어가는 건데 such a great 멋진
페인팅. 페인팅스 S 들어갔죠. 할수 없이 어를 빼버립니다. 이거 뒤에 복수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하나를 뜻하는 A를 빼버리고 such great paintings 하면 됩니다. such great paintings. 프랑스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What comes to your mind겠죠? What comes to your mind? 자, when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France 하면 되겠죠?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France? 자, 이거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하나씩 채워주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00점이 완벽한 100%는 없단 말이야. 어디서든 함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5번. 그것은 많은 10대들이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니까 that's because 접속사 나왔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 문장이 연결되겠죠. Many teenagers 자, that's because many 많은 10대들이 teenagers like가 아니라 loves라고 돼 있죠. love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playing 또는 to play 해도 됩니다. That's because many teenagers love playing computer games 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컨버세이션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two tickets for Toy Story? Toy Story 표두장 주세요. For which showing? 어떤 상영인가요? 3시, 자, 3시 30분 for 쓴다라는 거. 3시 30분입니다. Okay,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I'm afraid 유감인데 매진이에요. 그 시간에는 for that time입니다. For which showing? For 3:30. For that time. 다 for를 쓴다라는 거. Are there any other games? Other 다음에 복수 나오고 another 다음에 단수 나온다 그랬죠? 자, 그거 기억하고 다른 게임 있습니까? We can play card game. 우리는 바카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자, 확인 문제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푸 팬더 3장 주시겠습니까? 자, Can I get 3 티켓 4 자, 쿵푸 판다 표 3장 주시겠습니까? 3 티켓 4 I'm sorry, but this is 죄송한데요. 여기는 안내 데스크입니다. This is the information desk. 아, 저는 여기서도 표를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다음 뭐야? I thought. 저는 생각했습니다. I could buy. 제가 살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표를. No, I'm sorry. 죄송합니다. 매표소는 저쪽에 있습니다. 매표소를 영어로 뭐라 한다? Over there. 제가 저쪽에 있습니다. The ticket office.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게 박스 오피스라고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박스 오피스. 자, 그다음에 유빈 Let's play chess. 체스나 하자. I'm sorry, but I don't know how to play. 하면 되겠죠. How to 방법을 모른다. 플레이하는 방법을 플레이라는 동사를 위에 썼으니까 다른 게임들 네가 하고 싶은 다른 게임들이라 다른 게임들이 있니? Are there?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 뭐뭐가 있단데 의문문이니까 Any other games you want to play? Let's play a card game 하면 되겠죠. That sounds fun. 재밌겠다라는 거. 자, Hello, X-Men 표두장 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Can I get, 자, get 살수 있겠습니까? Two tickets for X-Men. For which showing 하면 되겠죠. 매치 상영에 대해서요. For which 어떤 showing.
다시 30분군요. I'm afraid 유감인데요. We are 자 모두 매진됐습니다. We are all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줄입시다. We하고 are를 We are all sold out 하면은 매진입니다. 다시 30분 거. 하지만 we have tickets for 8 o'clock. 8시 티켓은 있습니다. That's too late for me. 너무 늦어요. Are there 5시 반에 상영하는 다른 영화들도 있나요? 11번. Are there any other 다른 영화? Movies. 5시 반에 상영하는 영화. Showing. We actually have 그 시간에 상영한 두 개의 다른 영화들이 있습니다. We actually have a couple of other movies. 자, a couple of other playing at that time. At that time 하면 되겠죠. 그 시간에 상영하는 다른 영화가 두개 있습니다. 스파이더맨과 배트맨입니다. 자,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Oh, that's great. 당신은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Which 어떤 것? Which one would you like to see? Batman sounds good. 배트맨이 좋겠네요.라고 마무리합니다. 다음 우리 말과 같도록 대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Welcome to Greenwood Theater. Can I help you? 또는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ah. 스타워즈 3시 반거두장 주시겠습니까? Can I get 제가 살수 있나요? 표두 장을 스타워즈 3시 반 거. I'm afraid 유감인데 we are all sold out. 매진입니다. For that time. 넘어갑니다. Hi. Can I get a waffle with strawberries, please? 자, 딸기를 곁들인 와플을 살수 있겠습니까? I'm afraid we don't have any more strawberries. 딸기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토핑이 있나요? Are there any other toppings?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표현을 골라 보기 위해서 기호를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에 슈렉이 자 좋겠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C겠죠. Which one would you like to see? 슈렉 볼래? 프로즌 볼래? 프로즌 겨울왕국이죠. 그 다음에 Can I get one ticket for 크로코다일 쇼? 크로코다일 악어 쇼표한장살수 있겠습니까? For which showing? 자, 몇시 상영이에요? 몇시 공연요? 12시 거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re it is 하면 여기 있습니다. 또는 Here you are 해도 되겠죠.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You be let's play chess. 체스나 하자. 자, 그 다음에 C. I'm sorry, but I don't know how to play. Are there any other games you want to play? 다른 게임 하고 싶은 거 혹시 있냐? Let's play card game. Okay, that sounds fun. CDBA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 선생님 풀어줘야 되나? 좀 보겠습니다. 이왕 잡은 거. Let's visit Mirror Lake. Mirror Lake를 방문합시다. 그 다음에 Are there any other places you can visit? We can visit.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B번에 거절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Mirror Lake를 방문하자 그랬더니 미안한데 I don't really want you. 원하지 않아 내가. 다른 방문할 장소 있을까? 자, we can visit Yosemite Falls or Emerald Pool. Then, let's visit Yosemite Fall. 넘어갑시다. Hello, can I get two tickets for X-Men? For which showing? 주어진 문장, 6번 문제. Are there any other movies playing at 5:30? 5시 반에 하는 다른 영화 있습니까? 자, 4번이겠죠. That's too late for, 그러니까 위에서 유감인데 우리가 5시 반 거는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시 편은 있어요. 너무 늦어요. 5시 반에 하는 다른 영화 있습니까? 우린 실제로 사실
자, 그때 스파이더맨하고 배트맨 두개 영화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위 대화의 남자가 볼 영화와 시간이 바로 짝지어진 것은 5시 반에 뭐 본다 그랬어? 배트맨 본다 그랬죠. 자, 5시 반에 그다음에 1번 하고 그러면은 5시 반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거는 6번에 4번이고 7번은 5시 반. 그렇지. 1번이네, 1번. 5시 반에 배트맨 영화 보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그래머. 이거의 문법인데 현재 분사 한정용법에서 명사 다음에 ing나 자, 또는 과거 분사가 나오면은 앞에 나온 명사를 꾸미는 형태죠.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모든 배우들인데 노래하고 있는, 춤추고 있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쉼표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로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and it이나 and day나 자 또는 but 내용에 따라서 but it, but day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쉼표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that은 또쓸수 없다라는 거. 자,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 페이지에 쭉쭉 넘어가서 리딩. 자, 교과서. 자, 요거 이어서 뒤에 페이지에 페이지 61쪽을 보기 바랍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Greenwood Theater. May I help you? 똑같은 소리 반복하고 있죠. Yes, can I get two tickets for Star Wars at 자, 3:30 for Star Wars 3시 반에 Star Wars 영화 제목 앞에 for를 쓰는 겁니다. I'm afraid we are all sold out. 자, for that time 우리가 그 시간에는 매진입니다. Then do you have any tickets for 5:30 showing? 다시 30분에 상영의 표 있습니까? 두루 물으니까 두루 대답하죠. Yes, we do.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Hi, can I get a waffle with a strawberry? 딸기를 곁들인 자 곁들인 와플 살수 있습니까? I'm afraid we don't have any more. 딸기가 없어요. Is there any other? 다른 과일 토핑 있습니까? Yes, we have bananas. 자 바나나하고 키위가 있습니다. Bananas. Okay, I will have. 자 바나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hanks for calling Seoul Theater. 서울 극장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press 1 for information about the movies. 영화 정보에 관해서는 1번 눌러 주시고 어떤 영화 that are playing right now.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 Press 2 if you'd like to buy tickets over the phone. 자, 전화로 표를 사고 싶으면은 2번을 누르세요. If you'd like to get information about how to get here. 여기에 찾아오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은 3번. 자,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0번 눌러 주세요. 어디선가 이거 한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 리라가 말합니다. There are many singing and dancing scenes in Indian movie. 인도 영화에는 많은 노래와 자춤 장면들이 있습니다. The movie I want to recommend 내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라가안이란 영화인데 It's running time 그것 어이란 뜻이죠. 상영 시간은 거의 4시간입니다. 하지만 It is not boring at all 전혀 나래롤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그 영화는 진짜로 재밌습니다. 보기에 핫산 많은 인도 영화들은 about children, 아이들과 자 이란이 아니고는 이란 영화는 아이들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들에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줍니다. 그들의 가족을 그리고 pursuing 추구하다 그들의 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see innocent 순수한 아이들을 보고 싶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오. Children of Heaven 천국의 아이들이란 영화, Ming이란 영화, Martial Arts 하면은 무술이라는 것이 오랜 전통을 중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There are many 많은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자, 훌륭한 무술 장면을 가진 There are also 또한 많은 역사적인 영화가 중국에는 있습니다. 나는 추천합니다. 영웅이란 영화를 자, 그것은 보여줍니다. 무술을 오늘 그랜드 엄청난 규모로 보여줍니다. 쿵푸 판다입니다. I saw 쿵푸 판다 last 지난 주말에 쿵푸 판다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자, about 쿵푸 파이터. 쿵푸 파이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aves the world. 세상을 구하는 main characters in the movie. 자, 주인공들이죠. main characters. 포입니다. 쿵푸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입니다. 나는 포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영화는 정말 재밌고
자, 꽉차 있습니다. 액션 장면으로 그것은 영화를 정말 설레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자, 했는데 지금부터 요거 세모 같이 채워보고 외워서 또 자,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사아. 자, 요거 62쪽이죠. 62쪽. 자, 무비스 영화는 마법과 같습니다. Movies are like 뭐뭐와 같다. 그 다음에 they 그들은 여러분을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가 줍니다. Take A to B죠. They take you to another. 자, another 다음에 단수죠. Time and place로 데려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We can even find out. 우리는 또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자, 가야 하는 거 없이, 가야 갈 필요 없이, without, 전치사 다음에 ing죠. having to, 자, go to them이죠.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다른 나라들의 without having to go to them. 가야만 하는 거, 가야 할 필요 없이 다른 나라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4번은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through 뭐뭐를 통해서죠. We can 자 find out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Find out about American life 미국인의 생활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same is true. Is true for Asian movies. 그것들은 우리를 아시아인들의 삶 속으로 데려가 줍니다. 6번에 They take us into 뭐뭐 안으로라는 거죠. Take to가 들어가면 뭐뭐 로고. 자, into는 안으로. 아시아 영화는 우리를 삶 속으로, 아시아인들의 삶 속으로 복수로 들어가죠. Lives of Asians. 한번 살펴봅시다. 아시아를 자, 영화를 통해서 Let's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Asia through its movies. 영화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축제와 노래와 춤의 축제라는 인디안 인도 영화죠.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인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seen an Indian movie? If you have로 물으니까 have로 대답하고 자, manage, if you have seen이죠. 당신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궁금해 봤을 것입니다. 왜 많은 노래와 춤의 장면이 그 영화 속에 있는지. You have 뭘까? 아마도 probably입니다. 아마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Why there are many singing and dancing scenes in the movie? 그 다음에 11번. 자, 그건 왜냐면은 많은 인도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Well, that's because many Indians love to sing and dance. 12번에 거의 모든 인도 영화들은 5개 내지 6개의 서로 다른 노래와 춤의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합니다. Almost 거의 모든 Almost all Indian movies. Every 아닙니다. Every 다음에 단수 쓰는 거거든. 이거 복수 들어갔으니까 all입니다. Almost all Indian movies. 거의 모든 인도 영화들은 포함하다 할때 contain 하면 되겠죠. 5개 내지 6개 서로 다른 노래와 춤의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in most cases 이러한 장면들은요, 아닙니다.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essential이죠.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However, Indians often say we can remove. 우리가 스토리는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자, 노래는 안 돼요. Not the songs. 그 다음에 15번에 이란 영화를 본적 있습니까? 자, 15번에 뭐지? 이란 영화를 본 적이 없다면이죠. If you've never seen, have PP죠. If you've never seen an Iranian movie, try Lagan, a famous Indian. 자, 이란. 아니지. 이란이 아니구나. 인디안 무비를 본 적이 없다면 나간을 보세요. 유명한 인디안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It's 자, 네 시간입니다. Learning time, 상용 시간을 Learning time이라고 그러죠. It's learning time is almost 4 hours, but the movie is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 Not boring at all.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17번에 all the actors, 모든 배우들인데 노래하고 춤추는 모든 배우들은 만듭니다. 영화를 보기에 재밌게 만듭니다. Singing and dancing make the movie fun to watch.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Make the movie fun to watch.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이번에는 18번에, 이란 영화들이라 할 때, 이란이니까, 뭐야, 스펠링. IRAN이거든. IRAN. 뭐야. IRAN. 이란이안. 이라니안 무비스 스토리스 오브 이노센트 칠드런이겠죠. INNOCENT 순수한 아이들의 영화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if you like movies about children, 만약에 당신이 아이들에 관한 영화를 좋아한다면 you should 당신은 이란 영화를 봐야 됩니다. You should 해야 된다. See 이라니안 무비스. 많은 이란 영화들은요, about children, 아이들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their adventure, 모험에 관한 것입니다. In these movies, 이 영화들에서 아이들은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Solve problems. 자, 그 다음에, 이게 살빙 앞에 비동사가 있구나. 그러면은 ing 들어가야 되겠죠.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에서. 자, 그리고 helping, 병렬관계입니다. and 들어갔죠. 또 ing 들어가죠. 그러니까 a, b, and c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가족을 돕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 뭐야? 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Pursuing 하면 되겠죠. P 아이고 스펠링 Pursing 하면 되겠네. 만약에 당신이 보고 싶다면 영화를 그런 아이들에 관한 영화를 보고 싶다면 If you would like 아이고 미안하다 자꾸 실수가 나오네 칸이 자꾸 모자랍니다 If you would를 줄여서 you'd like to see a movie about such children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영화를 보고 싶다면 천국의 아이들을 자 보세요. It's a movie. 그건 영화입니다. 가난한 소년에 관한 영화입니다. A
About a poor boy. 알리에 관한 영화인데, 그리고 그의 여동생에 관한 영화입니다. 어느 날 알리가 여동생의 신발을 lose 잃어버립니다. 실수로 by mistake. So 그래서 그는 enter race 하면은 경주에 참가합니다. 3등상을 받기 위해서 3등상이 뭐냐면은 새 신발 한 켤레입니다. To win the 이게 win이 받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기다 말고 the third prize 3등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에 참가합니다. 자, 이 순수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warm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Watching these innocent children will warm your heart. 26번 중국 영화 Chinese movies, historical movies on a 대규모 스케일, grand scale. 자, 당신이 중국 영화를 생각할 때 무엇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Chinese movies? 27번. You may think of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Amazing, 놀라운 무술을 martial arts죠. Like 쿵푸와 같은 무술을 생각할 것입니다. 쿵푸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긴 전통을 tradition in China. So there are many kung fu scenes in Chinese movies. You may also wonder. 당신은 또한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왜자 많은 역사적 영화가 있는지 중국에는 historical movies. 자, 그것은 아마도 뭐뭐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The Chinese are 복수로 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니까 are proud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most of all 무엇보다도 you may be 당신은 중국 영화의 규모에 감동받을 것입니다. You may be 감동받을지 모릅니다. Impressed by the Scale of Chinese movies. 33번의 많은 중국 영화들은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Are well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대규모, 엄청난 규모로 유명합니다. Which is 자, 그것은 만약에 그 나라의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Natural. 히어로라는 영화가 이즈 자주 중국의 역사 영화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An excellent example of Chinese historical movie that shows martial arts on a grand scale. 대규모로 무술을 보여주는 중국 영화의 훌륭한 중국 역사 영화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 있죠? 지금 동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2쪽, 63쪽을 다시 시험 칠 테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을 외우기 바랍니다.